연휴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하늘은 맑지만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14도까지 뚝 떨어진 가운데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 그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동남권 하늘 맑겠고 공기까지 쾌청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13도, 그 밖에 울산과 부산, 양산은 1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 지역에서 20도를 밑돌겠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 울산 18도, 부산과 양산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올가을 최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